고혈압 치료하기 위해서 운동에 매달리다가 몸 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들어봅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운동에 상당히 열심을 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혈압 치료 방법, 3대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고혈압 치료 세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약을 먹어라. 그리고 운동을 하라. 그리고 심근경 먹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운동이 어느 정도로 역할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봅시다. 혈압이 올라간 이유는 혈관이 좁아져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 성분이 바로 지방 성분, 기름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 지방과 중성 지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해서 혈압이 내려가게 하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야 되고 중성지방 수치를 줄여야 됩니다. 만약에 운동이 그런 효과가 있다면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은 내려가겠지요. 자, 운동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부터 알아봅시다.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운동으로 줄어드는 성분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간을 통해서 쓸개를 통해서 장으로 나가서 음식에 섞여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그게 장으로 많이 나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해서 수치가 내려간다는 것은 근육이 그 성분을 소비를 할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은 근육이 쓰는 성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혈압이 높을 때 운동을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은 비계입니다. 비계는 혈당이 비계로 됩니다. 그러므로 중성지방 수치를 줄이면 혈당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면 운동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중성지방이라는 것은 운동을 많이 해야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운동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어찌 보면 시간 낭비, 별로 효과가 없는 것에 매달리는 이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도 혈압 수치가 잘 안 내려갑니다. 자, 운동을 하고 나서 혈압을 재보면 혈압이 내려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효과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립니다. 여러분 화났을 때 조금 걸어보십시오. 화가 곧 풀리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었다는 말은 혈압도 내려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이 납니다. 땀은 피에 들어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피 속에 수분이 줄어들게 되면 피의 양이 줄어들고 그러면 혈압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잠을 푹 자면 혈압이 내려가고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압을 좀 내려가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효과는 내일 아침 되면 하루만 지나면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어느 기간만 운동을 하면 그 후로 혈압이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운동은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은 참 고달프죠. 사람은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을 보면은 전부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나이가 많아지면 못합니다. 또 병이 생기면 또 못하고요. 또 날씨가 안 좋으면 못합니다. 지속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효과적인 혈압을 내려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음식 습관, 그리고 잠 습관, 그리고 마음 습관, 스트레스 관리인 것입니다. 고혈압 치료하기 위해서 운동에 매달리다가 몸 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들어봅니다. 운동을 심하게 하게 되면 관절이 상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 활성산소는 몸을 노화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운동에 매달리다가 관절 상하고 오히려 이 노화 촉진되는 수가 많습니다. 자, 고혈압은 운동으로 치료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 되는 것에 매달리는 것은 뭐 시간 낭비고요. 그리고 이 노력 낭비인 것입니다.